사이버펑크 2077의 개간지 오토바이는 키아누 리브스의 오토바이 회사에서 나온 것이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게입니다. 사이버펑크 2077이 이제 곧 출시가 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출시 이전에 여러가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. 우리에게도 친숙한 영화배우 키아누 리브스가 사이버펑크 2077에서 조니 실버핸드라는 역을 맡았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키아누 리브스가 오토바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? 키아누 리브스는 원래 오토바이 광이었는데 2011년 가드 홀링거와 함께 아치 모터스라는 커스텀 오토바이 회사를 만듭니다. 키아누 리브스는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입니다. 그런데 키아누 리브스가 사펑 2077에 조니 실버핸드 역으로 캐스팅될 때 그냥 연기자 키아누 리브스만 캐스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. 이 키아누 리브스의 오토바이 회사 아치 모터스 또한 이 사펑 2077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. 영상에서 보듯 아치 모터스의 오토바이들이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소리뿐만 아닙니다. 사펑 2077에 개간지 질질 바이크가 나오는데 이 바이크가 바로 이 아치 바이크에서 개발해오던 모델 메소드 143이라는 겁니다. 아치 바이크는 커스텀 바이크 회사로 고객 한 명 한 명에 맞게 디자인 커스텀을 해서 바이크를 만든다고 하는데요. 정말 이 흐르는 간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. 영상에서 홀링거는 우리 바이크에 일종의 경주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중 배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소리가, 그랬더니 리브스가 브룸브룸브룸브룸 쥐기네. Sort of a racing engine in it compared to our production motorcycles. It has a dual exhaust system and it sounds pretty sounds good. 라고 합니다. 이 영상에서 사이버펑크 2077의 나이트 시티를 배경으로 달리는 메소드 143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저는 바이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아 정말 이거 어쩌지? 너무 멋있어서 할 말이 없네. 이 소리가 오씨,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은 이 진동 소리가 가슴에 온다고 그러는데 그냥 오 소리가. 저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게였습니다.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남겨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체크 기야. 아, 사펑 진짜 기대되네.